하긴 80년 세월이 지나 오늘 사랑하는 증조 할아버지 원더우드 박사님을 양화진 증조 할머니 묘소 옆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밟고 싶어 하셨던 한국 땅, 원더우드 박사님의 청춘이 스며 있는 이곳에서 영원히 잠드소서.
들키면 경을 치게 된다는 걸 알기는 하제. 돌에 쳐맞아 죽으나 병에 확 걸려 죽으나 구구시 구구시주. 하! 그래도 약 한 봉지 못 먹어보고 가만 놔두고라 저 세상에 가면 안 그래도 썩을 뿐이세. 그래서 어찌요. 에이고 내 탓이요. 나가 패점으로 태어나 마누라 하고 자식 듣기도 이리 억울하게 살게 하니 미안하요. 아 그런 말을 저승에서 나 하고 얼른 서둘러 가십시오. 백정이다 백정이다 너희를 전우리 너희를 위로
괜찮습니까? 다친 데는 없습니까? 괜찮소만 내 신체 나는 서양 선교사입니다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선교사 아무튼 감사해요 왜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돈을 던지나요 우리는 백종이외다 짐승의 피를 만지는 천민이외다 짐승의 피, 짐승의 울부짖음 우리는 백종 희망도 죽을 수밖에 없는 백종신세 태어나 백종으로 살아 백종으로 죽는 우리 단 하루만이라 사람답게 Ta-da!
말씀대로 너만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싫어한 너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학생을 데려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학당에 학생이 생겼네요. 이리로 오너라. 안녕하세요. 아이야, 이름이 뭐니? 백정의 아이라고 하네요. 혼닭골 가까이 백정 마을에서 산다고 합니다. 학당도 머지않아 학생들이 차고 넘칠 거예요. 외제 학당도 반투명으로 시작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수십 명. 조선인을 힘써 교육하여라. 고종 황제께서 인정하신 학교 어두운 조선 땅에 교육으로 밝아지리. 교육으로 양반, 평민, 천민 없는 세상이 완성되리. 조선 청년들이여 밤에서 깨라. 조선 인재들이여 일어나라. 조선 인재들이여 잠에서 깨라. 조선 인재들이여 일어나라. 조선의 독립을 위해 조선의 공안 번영을 위해.
제중원에 다왔습니다. 항상 출근하는 걸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혼자서도 올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아직도 혼자서 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양인들이 아이들 잡아먹는다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동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의학생과 간호사생을 모집하는 날이니 얼른 준비를 해야겠어요. 네, 정말 기쁜 날이네요. 아이들을 잡아먹는 야구개미들이다. 아이들의 그날 빼서 안경화를 만든다. 아이들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는 귀한 일입니다. 이 손톱을 보세요. 긴 손톱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양반입니다. 손으로 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어떻게 하지요? 남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생들.
Thank you.
앞에서 귀한 사람 환자 앞에서 천한 사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치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나요? 저 사람들이 바로 백정입니다. 일곱 천민 중 가장 미천한 백성. 호적에도 이름이 없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밭을 쓰지도 못하고 덮어도 입을 수 없어요. 말도 안 돼요. 백정 해방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Thank you.
멈추시오. 이런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오. 어서들 나가시오.
달라는 호소문을 올립시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백 번, 천 번. 선생님이 도와줘서 우리도 꿈을 가져보겠소. 봉주리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천대받는 백정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봉주리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천대받는 백정이 아니다. 원장님, 드디어 고종왕제의 포고문이 붙었습니다. 백정도 돋보이고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에비슨 원장님이 콜레라를 몰리친 상을 받는 대신 백정들의 신분의 방을 부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의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양아 원장님 말씀 잘 들어야. 의사가 되려면 험한 일부터 할 수 있어야 해요. 먼저 입원실을 청소하고 샤별 없이 넘어가
선교사님 많이 다치셨어요.
제가 치료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산 조선 땅 오직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안고 발을 디딘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자신을 던져 이랬는데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일이 많은데 이 땅에서 불러가신 하나님의 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며 이 땅을 향하신 당신의 계획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간 선교사들의 잠든 이곳 여섯 가지 사랑했던 조선 땅 이곳 조선 땅에 저 도표를 못했습니다. 우리 앞서간 선교사들의 잔들 이곳 여섯 가지 사랑했던 조선 땅 이곳 조선 땅에
Thank you.